정확하게 먹방으로 시작을 한 거는 정확하게 6주년. 이렇게 소소하게 여러분들이랑 인사 나누고 맛있는 음식에다가 한잔 먹으면서 얘기 나누면서 보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Today is my streaming 6 years congratulation day. Okay? 어머니께서 해주신 닭볶음탕이고요. 오늘 요거에다가 한잔 먹방을 진행하겠습니다. 국물을 좀 자작하게 있게 좀 부탁을 드렸거든, 어머니한테. 아유, 우리 윤님 고마워요. 응? 닭 가슴살로 한번 딱 이게 워밍업을 해줘야 되는데, 여기다. 아, 에토님, 예, 오래된, 네, 시청자분이시네. 마지막 20대를 들어주신다고? 그때가 되게 행복한 거야. 닭가슴살에는 김치 있어야 돼. 두 잔만 먹고 술 한잔 먹을게요. 이제 완전 빈속이라. 맛있다. 공신이님 반갑습니다. 어서오십시오. 아, 참프래요. 아. 그러고 보면 참 6년 동안 여러분들이랑도 술 많이 먹었어. 에? 아니, 진짜로, 밖에서 먹은 시간보다 여러분들이랑, 먹은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. 아, 소감이요. 이제, 10년 차까지는 아직 애기라고 보기 때문에요. 예, 더 열심히 해서. 10년 차 때는 100만인 구독자 이상으로다가 여러분들한테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.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튜브는 5년 차 정도 된 거고요. 예, 아프리카 TV 생방송 시작으로 먹방을 시작한 지는 정확하게 6주년하고 한 이틀 된것 같습니다. 제가 딱 정식 요리 먹방으로 처음 시작한 게 21일로 기억을 하거든요. 아니, 저게 밥상 앞에서 저게 뭔 개뼈다고 뜯는 짓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범브리카님이 욕하는 게 아니라, 예? 그때 처음엔 그랬다. 나도 시청자의 느낌으로다가 저게 뭔 짓거리야 밥상 앞에서 그랬는데. 한 며칠 후에 또 보게 되는 거야. 카페 아깝어 이러면서. 응? 또 보게 되는 거야. 그래갖고 몇번 보다 보니까 저걸 근데 왜 하는 걸까? 어? 저거 누가 월급을 주나? 난 처음에 아프리카 TV에서 월급을 주는 줄 알았어. 근데 한 며칠 지나고 나서 또 이제 생방송을 처음 보게 됐는데 거기서 범프님이 수익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. 광고 수익, 그다음 별풍선이 그게 돈이었다. 이걸 알게 된 후부터 아 저거다. 병행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저거다. 그럼 저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네이버에 막 알아봤지. 근데 그때는 방송적으로다가 그런 거 알려주는 네이버나 이렇게 그렇게 상세하게 돼 있을 때가 아니에요. 2013년도에는.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셨던 겜자, 이번 안주로 겜자 한번 시키겠습니다. 야, 우리 최영리.
앞으로 더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. 옛날에 초기 아프리카에서 방송할 때 봤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방해 주셔서 아유 송선호 형님 감사합니다. 아 우리 토니 스타크 오랜만이네. 어서 오시게. 아, 그 간장에 찍어 먹던 토종닭 튀김의 레전드지. 바야흐로 2013년 그해 겨울. 아파. 이거지. 보소하나. 귀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귀살도 살이. 감사합니다. 목살 김치찌개 알겠습니다.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. 일도 아니지. 아, 덜 익은 거지 뭐. 푹 앉아서 소주 마시는데 돈니. 정수영님 아까부터 자꾸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. 나 오늘 방송 6주년이니까 좀 이해해줘요. 정수야 한이 많아? 아 우동 퍼거슨 형님 반갑습니다. 우리 영준님 반갑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사랑과 우정과 정력 그리고 의리 위하여.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건 남자의 정력이야. 내가 스태미나 음식을 괜히 챙겨 먹는 게 아니오. 아 맘뚱이님 감사합니다. 탐나는 돈이 많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솜짱언니님 감사합니다. 감자 먹고 있어요. 네, 포실포실합니다. 일단은 닭고기를 좀 부지런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향. 어머니께서도 야채 샐러드. 역시 닭고기랑 야채 샐러드. 고든 램지 백종원? 당연히 백종원이지. 그 고든 램지인지 전자레인지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? 백종원 대한민국 백종원이요.
미스터 쭈 내 명 안에 쭈 윙크요. 윙크 되죠. 잘 자요.